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은 30 seconds with 본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같이 볼 표현은 집들이입니다. 이제 집들이를 불어로 하면 뻥대송 드 크레마이에르이에요. 번역을 하면 뻥대송은 이렇게 걸다, 매달다, 크레마이에르는 냄비거리를 얘기를 해요.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중세시들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집을 짓고 나면은 그 트라보, 공사를 하셨던 분들, 뭐 일하셨던 분들 모두 초대해서 이제 성대하게 식사 대접을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집 공사를 모두 마치면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는 게 바로 냄비거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원이 된 거고, 이제 프랑스 위키페디아를 보면은 La pendaison de crémaillère était une façon de dire aux amis et à la famille La maison est finie, donc nous pouvons festoyer ensem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a pendaison de crémaillère 이렇게 냄비거리를 거는 거는 était une façon de dire aux amis à la famille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아, la maison est finie 이제 집이 모두 마쳤어 nous pouvons festoyer ensemble festoyer는 이렇게 성대하게 식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 집이 마쳤으니 모두 성대하게 식사를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알리는 게 바로 이 냄비거리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집들이를 la pendaison de crémaillère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들이 La pendaison de crémaillère 꼭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Bonne nuit!